좀 이상적인 궁합이라고 해야 되나? 어떤 서로 좀 이렇게 서로 좀 좋은 궁합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애정 궁합이라고 보신 아세요? 애정 궁합? 네. 애틋한 궁합. 애틋한 궁합? 응. 그건 뭐예요? 궁합은 맞진 않아요. 네. 근데 네. 이 사람 오면 되게 애틋해요. 짠하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. 한쪽이 아니면 서로가요? 한쪽이죠. 한쪽이? 네. 그러면 한쪽은 그냥 네.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네. 따라가는 거고요. 안 맞는 궁합 같은 경우는 그럼 거의 그렇죠. 근데 하면... 웃긴 게 뭐냐면 네. 여자 쪽에서 남자를 애틋하게 하면 오래 못 갑니다. 아 그래요? 네. 근데 남자가 여자를 애틋하게 생각하면 오래 가요. 애틋하게? 네. 약간 우리 옛날에 그 드라마에서 많이 나왔던 그런 백마타 왕자가 불쌍한 여자. 맞아요. 약간 그런 스토리인가요?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. 아, 그럴 경우에는 서로 궁합이 안 맞아도 계속 끌고 좋게 갈 수가 있어요? 남자들은 끌고 갈 수는 있어요. 근데 여자가 끌고 갈 수는 없어요. 그건 100% 깨집니다. 그건 뭐냐 하면 남자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. 그죠? 그렇죠. 응.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대신 남자들이 더 많이 강해요. 강해서 여자들이 저기 하면 좀 자존심? 응.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없고요. 남자가 어쨌든 포옹을 해주면 여자는 거기 또 따라가더라고. 그 흔한 말로 뭐 원진살? 네. 그런 얘기 있잖아요. 근데 뭐 이렇게 서로 사주를 봤는데 궁합이 너무 안 맞아요. 네. 원진살이에요 완전. 네. 근데 만약에 이거를 어떻게 일적으로나 기도로 풀면 이것도 괜찮아질 수가 있네? 아니면 이건 도저히 무슨 방법을 해도 안 되나요? 이거는 그냥 무조건 헤어지는지. 마음가짐이겠죠. 마음가짐이요? 네. 내가 이 사람하고 내가 진짜 무슨 원진살을 뭐 한다거나 기도로 한다거나 여기 신령님들은 해주겠다고 마음은 먹지만 네. 본인네들이 당사자들이 그걸 마음을 먹지를 못하면 갈라져요. 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네. 응. 그러니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. 아, 네. 응. 상대방이 저 원진살이 있으니까 원지살 대체하면서 이 사람하고 오래 살 수 있습니까? 궁합도 안 맞는데? 아니요, 못 살아요. 못 살아요. 언젠가는 헤어져요. 지금 당장은 그 사람하고는 살 수는 있지만 끝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. 네. 힘든 거네요. 힘든 거죠. 근데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원진살이 껴서 궁합이 안 맞아요. 네. 그러면 잠시 떨어져 있다가 네. 주말처럼 만나는 분들도 있어요. 아, 그 서로 인정하고 네. 알고는요? 네. 아, 그러면 충이 없어요? 그렇게 주말에 만나는 거? 그럼요. 더 애틋할걸? 그건 뭐냐 하면 같이 붙어있으면 싸워요. 원수처럼 된다고. 근데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네. 때로는 네. 떨어져서 네. 주말 부부처럼 지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. 꼭 헤어져야만 답이 아니니까. 그럼 그것도 안 되면은 그냥 갈라서라. 그렇죠. 2년짜가 아니기 때문에. 근데 애초에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까지 갈 일은 없겠죠. 거의 드물죠. 근데 조상에서도 그게 합의가 되면은 갈 수는 있어요. 진짜 막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갈 수는 있어요. 근데 합의가 안 들면 갈라쓴다고 봐야 돼요. 그래서 꼭 갈라쓰는 것만 해도 답은 아니니까 때로는 이제 주말 부부처럼 지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거죠. 특히 아이가 있으면. 그 아이가 문제야. 그죠? 저 다들 아이 때문에 그죠? 그러니까는 때로는 방법을 찾는다고 하면은 네. 주말 부부. 주말. 때로는 떨어져서 이제 생활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.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
가정도 또 돈독해질 수도 있고.